오늘은 영아리 외곽 끝에 위치한 함박등을 거쳐 오릉산을 찾았습니다. 통도사를 지나 이곳 극락암에서 출발하여 함박등에 올라 죽방등을 거쳐 시살등을 지나 오릉산에서 자장암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이곳 코스는 어느 산봉에 비해 조금 가치하다고 할수 있죠. 극락암을 거쳐 백운암으로 오르는 코스는 벽처럼 둘러진 바위면 오름을 올라야 하며, 능선 또한 기복이 심하고 바위 구간이 많아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도사라는 큰 사찰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 있는 산행 출발지이기도 한답니다. 함박등에 도착했습니다. 제법 거친 바람이 불어오네요. 지금부터 바위 능선길을 걸어봅니다. 아담한 품 안에 갖가지 암봉과 개석들이 참 많이도 자리하고 있네요. 걷는 재미가 제법 알차고 달달하네요. 불어오는 바람까지도 말이죠. 좋다! 달달하네! 죽바우동에 도착했습니다. 암봉이 마치 북처럼 생겼다는 설과 밥그릇을 엎어놓았다는 유래. 아, 지금 시살등이란 임진왜란 때 왜군과 끝까지 황제를 하면서 화살을 많이 쏘았다 하는 데서 오릉산이란 이러면 산봉오리가 오봉으로 용처럼 굽이굽이 생겼다는 설과, 통도에서 9마리 용이 살았는데 그중 5마리 용이 뛰쳐나와 들어간 곳이 바로 오름골이고, 그 계곡 뒷산이 오릉산이 넘었다는 설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엔 많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8가지. 이 번뇌를 벗어나는 길은 바로 감동과 감탄을 받는 일이죠. 좋은 책을 읽고 감동받으며 멋진 경치와 탁 트인 절경을 만나며 감탄을 받죠. 오늘도 멋진 절경 앞에서 감동과 감탄을 극복받고 속세의 번뇌를 훌훌 잊어봅니다.